낮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해결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 시간에 이 주제 가운데 하나로 CPI를 얘기를 해주셨죠. CPI 발표가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쪽에 포커스 맞추고 계신지 마제스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예, 자, 이제 공포의 매수, 주가에서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오늘 한 줄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 이미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걱정이 많을 때, 그때 슬슬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살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CPI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2.6%의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나 스탠스가 이제 인하가 이제 중지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또 인하 쪽으로 또 가닥을 잡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리비안이 이제 바닥권에서, 네,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타났고요. 뭐, 장중은 2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바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게, 이 106달러 선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하면서, 리튬 가격 상승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제가 뭐 테슬라는 하반기에 뭐 계속 주도주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는 약간 좀 이격 조정이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시장하고 이제 연동되는 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국장에서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낙폭가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선물 지수를 보면요. 지금 319.85포인트 선인데 이게 일단은 하락폭이 이제 커진 상황은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그 트럼프 당선자가 나오기 전에 어떤 시장과의 지금 좀 다른 모습들은 이 공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V자 반등은 조금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뭐 기준 예를 들어서 2월 3일 기준으로 선물 지수가 단기 평선에 안착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반등의 자리에 임박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제도 우리 뭐 앵커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코스피 시장 쪽에서의 그 시장이 어디서 바닥이 나올 것이냐라는 말씀을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이 정도 선이면 이제 전기전자 업종들 쪽에서도 지금 칩스법이라든지 뭐 모든 게 거의 반영되는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지금 22,370포인트 선에 위치를 했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700포인트 이하 선에서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이제 수급 동향들이 이게 증시 주변 자금들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2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조 한 7,900억 요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이제 어제 있죠. 어제 신용장고라든지, 뭐, 레버리지, 신용투자, 뭐, 수당료 이런 물량들은 다 좀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자, 이제 오늘 어떤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낙폭가대 쪽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반도체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동안 이제 외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예, 계속 이제 음봉이 떨어지고, 예, 약간 5만 원을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5만 원 선이 지금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좀 의미가 좀 크다. 왜? 우리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섹터들의, 전기전자 업종들이 이제 다소 포진을 해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그래서, 이쪽이 올라와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좀 크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주목을 좀 해야 될 게,
뭐 AI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일단 20개 종목들만 먼저 올라와요.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만 지금 일단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낙폭과대 순서가 일단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이제 상승이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오늘 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이제 낙폭과대에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탄산 리튬 가격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산 리튬이 지금 이제 85,800 위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구체하고 이제 양극재인데 여기서 이제 3분기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광물 가격의 하락에 어떤 영향이 좀 크지 않았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건데 여기 재고 평가 손실이 152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85억 중에서 152억이면 그동안 이제 어떤 재고 자산의 손실폭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재고 쌓아놨던 부분들이 이제는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 뭐 수급에 의해서 예 지금 살짝 좀 내려오고 투신 자체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좀 보이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11만 원 이하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자 오늘도 장중 4%까지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1.4% 좀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뭐 이 정도 선에서는 그냥 직전 저점에서 뭐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 뭐 단기 물량도 소화하는 과정들 정도로 뭐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셀단에서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저항 구간이고 이제 거래 줄이면서 그 진행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어제도 이게 이제 과매도 된 자리가 저는 이제 분명히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5일선 이제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릴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 경험에서 가장 그 싹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많이 빠진 게 저는 가장 큰 호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종목에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예. 성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조 성장 산업에 뭐 우리가 뭐 바이오가 됐든 그리고 2차 전지가 됐던 그 성장 산업 안에서의 어떤 그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빠진 만큼 그만큼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양극재 기업들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예, 포스코 퓨처하고 지금 역배열 자리에서 거래 없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 국장의 뭐 2차 전지뿐만 아닌 반도체 모든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696포인트 선에서 700포인트 선의 아래 구간에 있고 그리고 거래소 쪽도 2430포인트 선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시장이 올라오는 상황이 지금 못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종목별로 수급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빠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계속 내릴 때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외인들 창구라든지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종목들을 지금 주목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전자점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이 구간도 이번 주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내일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이 좀 깨지면서 제 의견을 듣고 이제 보유를 하고 지금 또 신규적으로 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3분기에 영업이익 흑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확실히 좀 보이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구간에서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히 이제 거래량 보면서 뭐 이쪽도 지금 보면 예. 수급이 지금 외인 창고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점 깨지고 예 이제 매도 거래량 자체가 저는 뭐 포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만 주에서 한 50만 주 정도면 이제 바닥의 거래다 이렇게 좀 오늘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뭐 선인 시스템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PNT 그 윤성인 FNC라든지 뭐 또 소재 쪽에서 TCST 같은 경우도 지금 과매도 된 자리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뭐 하루 이틀 정도를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두 가지 전략인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기회고 그리고 제 의견을 듣고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지금 만약에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 자리 아닌 이런 관점으로 하루 이틀 정도만 기다리면 우리 시장에 이제 바닥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하고 또 2차 전지 주력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외 증시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봐주시잖아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글러들어서 의견을 중간중간에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쪽도 각각의 의견 간략하게만 투자 전략 알려주신다면요. 예.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하반기 주도주라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정권에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종목이기 때문에 뭐 눌리면 눌리는 대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또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제가 지난번처럼 또 매수차 타점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그 사실 지금 도지 캔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업종들이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저는 도망갈 자리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필두해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진 세미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후발 종목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매도 자리 아닙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I 관련주들 낙폭과대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뭐 만약에 낙폭과대로 매수를 했는데 뭐 분할 매수 안 하고 그냥 예, 한 큐에 매수를 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낙폭과대 쪽에서는 약간 3분할 매수 원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한 10% 내외의 어떤 손실폭이 있다 그러면 오를 폭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리에서는 빠질 확률이 1이면 오를 확률이 3,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소신껏 이렇게 좀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해드리겠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중요한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오늘 구간에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얼만큼 이제 강하게 올라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저스토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